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노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빚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물이 없어서 싸움을 하는 거죠. 모세를 대항해서 백성들과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이고요. 8절부터 끝절까지는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아말렉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르비딤이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이렇게 시내산 옆에 있습니다. 르비딤은 원기 회복, 휴식처, 안식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열 번째로 진을 친 곳이고 약 두어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의 도시로는 와디파이란이라는 도시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의 산을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이 또 나오죠. 그것과는 다른 무리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이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극심한 가뭄으로 물샘이 말라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 길인데 가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길에 공급되어야 될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세게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틀 전에 마사의 물 사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점점 더 극해집니다. 마사의 때는 마라의 때는, 마라의 쓴물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샘이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질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아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툰 것은 정말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뜻은 그들이 큰 시험에 빠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냥 단기 선교만 가도 뭐 호텔이 안 좋다, 음식이 안 좋다 이럴 때 약간 불만들이 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정말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물이 없어 뭐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즉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태도입니다. 죽일 듯이 백성들이 달려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망령되이 행하는 백성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모세는 다급해졌지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와 마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의 순종에 200만 명이 물을 얻는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 마사의 사건,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5편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리고 시편 114편 8절은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로 변경을 하는데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 이후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에 라고 8절에서 시작하는데 그때는 마사의 물 사건 이후로 만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딤나 첩에게서 얻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친척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진할 때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전투의 특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투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눈치 빠른 아론과 훌이 정말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줌으로써 아말렉에서 대승을 겪는 은혜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그 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부르며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무리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나요? 자녀 문제일 수 있고 금전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레슨이 있으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요셉을 기억하는 때까지는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지만 한 130년간은 노예 생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인의 생각과 애굽인의 말과 애굽인의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아내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광야는 아주 어려운 곳인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옛 생각, 옛 사고, 옛 방식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열 가지 재앙들과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소환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이렇게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계속 빚어지는 영적인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모세에게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아까 보셨듯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짜크입니다. cry out 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해지면 소리를 높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자기를 공박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정말 환경이나 이웃을 탓하고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더욱 고달파질 뿐입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에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하나님의 전능의 지팡이를 잡고 서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주 서시겠다, 내 얼굴을 보고 마주 서시겠다고 하면 이제 다 사건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기억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방법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말씀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맞은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큰 반석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쪼개시고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기갈에 있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그 인생들을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반드시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며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수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매일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생수의 강물,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생수의 강물이 쏟아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소나기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이 그냥 흐를 뿐만 아니라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물의 결핍을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의 원래 방식대로 계속 고집을 한다면 계속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처럼 또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배운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방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돌같이 굳은 우리의 옛 자아를 깨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 기적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자입니다.
버티자, 지탱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살펴보면요, 이 아말렉의 전투에 대해서 훗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도말할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연약한 자를 기습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노약자일 거고 어린이일 거고 부상자일 거고 여자들일 거고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하는 비겁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형편을 봐주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도 손이 내려가는 것은 방심을 뜻하죠. 긴장을 늦추면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적인 전사는 여호수아였지만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그 당시 80세, 그리고 아론은 형이니까 83세 정도 되었고, 우리가 훌을 이렇게 요세푸스는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maybe 90세 정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장들과 이렇게 함께 산에 올라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없기에 아론과 훌이 삼겹줄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surrender, 우리가 항복한다고 할 때 손을 들듯이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 전쟁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여기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위력 때문에 기도를 쉬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권세의 방해는 끊임없이 있겠지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 동력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결국은 할아버지 세 사람의 삼겹줄 합심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 영적 파장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12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2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여기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오지 않다라는 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내려오지 않다, 지탱하다, 버티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그 믿음이 에무나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도 아론과 훌의 손도 내려오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승리가 임할 때까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합심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영적 리더의 손을 올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리더를 공격하는데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최후 승리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손이 들려있는 한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3번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은 승리하려면 깃발을 세우자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깃발을 세우는데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은 서울 수복 기념연설에서 공산주의의 손에서 서울을 탈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전투모를 벗고 모든 군 장병들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들과 무릎을 꿇었던지 잘 나와 있는데, 이처럼 맥아더 장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애굽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승리의 기도를 부르짖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삶의 터전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계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그 문제 앞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당장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이 올라가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천번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냐, 매일 기도를 해야 되냐,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예?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들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예? 그룹장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이 공동체의 그 리더들의 손이 올라가야 그 공동체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모세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준 것처럼 정말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의 팔을 올려주는 이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도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 해주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죠. 모세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공동체는 다 쑥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론과 훌이 힘들어도 모세의 팔을 올려주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예. 그 공동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공동체 우리 교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금요 집회 때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중보기도 사역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그리스타임 하면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없이는 이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역의 현장에 막 어떤 땐 길이 막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아말렉은 끊임없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자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자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 갈자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자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격동 충만하신 은총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항상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진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한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자로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한 모든 성도들 머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이제 그레이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에 나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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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